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박소연입니다. 어느덧 설 연휴가 돌아왔네요. 오늘 내일 일 조금만 더 하다 보면 이제 장장 5일에 걸친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양띠해 원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부동산 시장도 이제 설 연휴가 지나고 나면 조금씩 뭔가 턴하는 분위기가 나타나야 할 텐데 저희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략만큼은 확실하게 올도 세워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출발합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전화 주시면 됩니다. 02-2077-6330번 전화 열어두겠고요. 02-797-0300번 문자번호예요. 이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답변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셔야 됩니다. 네, 많이 받으세요. 네. 시청자분들하고 우리 박사님께서. 네. 예. 저희 늘 함께하는 부동산 가이드 함께할 거고요. 자, 오늘은요. 매주 월요일. 한 주간 있었던 뉴스 점검하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부동산 114가 지난해 말 서울 아파트의 전세 가격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평균 3억 3,849만 원입니다. 도시 근로자 가구의 6년치 소득과 비슷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세난이 계속되면서 장기전세 주택, 시프트 철거 가옥을 특별 공급한다는 내용의 불법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철거민 특별 공급 물량에 대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에서 아파트를 살려면 혹은 전셋집을 구하려면 내 월급 한 푼도 안 쓰고 꼬박 모으면 몇 년이 걸린다. 뭐 이런 수치들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전셋값 6년치 꼬박 모아야 한다고 합니다. 아, 언제 모으죠, 대표님? 이거 뉴스 좀 분석해 주세요. 네, 일단은 지금 이제 전세가 이렇게 많이 올랐다라는 거에 대해서 계속 벌어도 번 만큼 그 전세 금액이 더 올라가니까 그게 좀 안타까운데요. 일단 시대적 흐름상 과연 과거에는 아파트 평균 시세가 얼마 정도 갔었느냐 이거를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제 이 서울 아파트에 대한 평균 전세 가격입니다. 네. 이 부분에서, 작년 말을 기준으로 보니까요, 평균적으로 3억 한 4천만 원 정도가 평균 아파트 전세 금액이 됐는데, 불과, 10년 전만 해더라도요, 1억 5천만 원 선에서 거의 두 배 이상이 뛰었죠, 전세 금액이. 또, 마찬가지 2년 전, 2012년 그 2억 7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가 뛰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시사하고 있는 부분, 특히 그 최근 그 5년 안쪽으로 해서의 전세 금액에 대한 상승 부분은 그야말로 우리 그 서민들을 거주에 대한 비용 부담에 대해서 굉장히 큰 폭으로 점점 높아만 가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소득 대비한 전세 금액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라고 한다면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1년에 2인 기준으로의 그 한 가게가 벌어들인 수익이 대략적으로는 한 6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평균적으로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아까 한 4천만 원 정도를 내가 전세금을 한 푼도 안 쓰고 하고자 하는 기간이 있다면 그게 6년이에요. 그래서 요 2014년 같은 경우는요. 소득 대비 전세 금액이 6배 정도, 즉 6년 정도를 꼬박 저축을 해야지만 아파트 한 채 전세 금액이 가능하다라는 부분하고요. 물론 이제 평균치입니다. 자, 2010년 같은 경우는 5배, 2008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4배 쪽으로 가고 있고요. 수도권 같은 경우는 4.3배, 또 전국은 이제 3.4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이제 서울에 대한 소득 대비 전세 금액이 그만큼 서울로의 전세 금액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요. 일단 서울 중심부권의 전세 비율이 굉장히 높은 쪽에 어떤 전세금 상승에 기인한 매매금액 상승도 좀 한번 예상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지금 신혼으로 이렇게 출발하신 분이거나 이렇게 집을 거주를 하는 데 있어서 전세금이 너무 과도하다 보니까 좀 이런 부분에 사회적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이제 생겨나는데요. 우리 이제 새 출발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요. 부지런히 좀 내가 어떤 청약 통장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쓰실 기회를 빨리 얻어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전세 시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감하지만 어쨌든 이 시장은 매매로 전가되든 월세로 전가되든 어쨌든 분산이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 그 시청자분 입장에서 본다면 전세금 계속 올라가는 걸 좌시만 할 수는 없다. 쪽 좋은 집 같은 경우는 집을 구입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걸 한번 잘 분석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어쨌거나 부동산이 매입을 해야 하는 상황에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이시라면 돈도 꼬박꼬박 모아야겠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기회를 한번 엿보세요. 그리고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도움드리고 있잖아요. 자,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살펴드렸었죠. 그 시프트에 대한 불법 거래가 다시 기승을 부린다라는 내용을 살펴드렸는데요. 철거민용 특별공급 시프트. 이게 뭔지부터가 좀 궁금하고요. 분명히 네. 주의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팁 같은 거 좀 알려주세요. 일단은 지금 워낙 전세가 비싸다 보니까 내가 정말 전세를 싸게 장기적으로 구입할 수 있다면 이제 집을 사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장기 전세로 해서 내가 그거를 권리를 확보만 할 수 있다면 그것처럼 좋은 게 없을 거예요. 그럼요. 자,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기획 부동산에서 변종된 어떤 그 쪽으로 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상품이 되거든요. 자, 이게 지금 현재 모습으로 보면요. 장기 전세 시프트 지금도 입주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뭐 이렇게 양재지구 입주 가능, 뭐 여러 가지 이 신도시 이런 것 부분도 입주 가능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장기 전세 시프트, 네. 노 청약, 노 경쟁 무조건 입주하기 여기에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자, 이게 왜 어떤 피해 사례가 있냐 하면요. 일단 이런 식으로 그 특별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겨나는 건 서울시에서 어떤 곳이 예를 들어 도로가 뚫린다. 라고 한다면 거기에 거주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예전에는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특별 분양권을 받을 수 있었던 쪽이 있었어요. 그래서 특별 분양권 같은 경우 서울시 내에서는 예를 들어 뭐 장제지구라든지 발산지구라든지 상일지구라든지 이런 곳 같은 경우가 특별 공급으로 해서 주택을 이제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워낙 그 공급 물량도 딸리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한테 임대주택을 해야 되겠다고 법을 좀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으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철거가 예정되어 있는 그런 집을 이렇게 구입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만약에 실제 계획했던 것 같지 않게 철거가 안 된다면 계속해서 그런 빌라를 조금 더 웃돈을 주고 비싼 가격에 내가 사놓고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기획부동산 측에서의 변종된 부분들로 좀 잘못해서 이렇게 마케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 같은 경우는 토지에 대한 부분으로 많이들 피해 사례도 생겨났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특별 분양 공급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하는 피해 사례도 생겨났고 지금은 전세금이 워낙 폭등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또다시 이제 피해 사례도 될 수 있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유념해서 아 전세금 이 비싼 시장에서 좀 너무 이렇게 장기 전세 시프트 야 이런 게 어디 있겠어라고 좋아할 게 아니라요. 유심히 살펴보고 거기 있는 미를만을 그 100% 현혹되지 않고 정말 그 어떤 부동산이라는 게 그래요. 지금 시장이 이렇게 뜨거우면 뜨거운 대로 약간 벗어나서 뭔가 이런 새로운 부분으로 자꾸 탈피하려는 그런 거를 공급하려는 그런 악의적으로 이제 행동하려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의 형용되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요. 이런 것들이 좋을 듯해도 분명히 더 많은 더 큰 맹점들이 있고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조심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조심해서 나쁠 건 정말 없는 것 같아요. 조금 아끼려다가 나의 시간, 노력, 그리고 그 돈까지 이게 묶여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조심하자고요. 첫 번째 뉴스 이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연초부터 주택매매 거래와 신규 공급이 늘어나면서 설 이후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설 이후 주택시장 전망 분석해보겠습니다. 요즘에 뭐 서울을 중심으로 형성되겠지만 매매가격 올라간다는 얘기 정말 많이 나오고요. 네. 뭐 설 이후가 되면 더 오를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지금 집을 구하려는 분들은 정말 조마조마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 진짜 설 연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대표님?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할 거예요. 아, 설 연휴 지나서
정말 전세 금액도 올라가고 네. 또 집값마저도 올라가면 지금 얼른 서둘러서 집을 그러니까요. 구입해야 되냐? 네. 아니면 장기적인 차원에서 집값들이 너무 안 오르고 하니까 그냥 차라리 오르는 거 감안해서라도 전세를 살아야 될까? 이 고민을 하시는데요. 우선 지금 지난 8년 동안 설 이후에 부동산 가격 흐름 곡선에서 차지하고 있는 전세 상승은 8번이 있다면 6번은 다 올랐어요. 아. 예, 그래서 일단은 올해도 여지없이 설이 지나고 나서는 봄철, 이사철에 네. 그 맞이해서 전세금액이 오를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매매로 전환될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마저도.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한테는 저는 전세라는 부분보다도요. 주택을 구입하는 쪽으로 하시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자꾸 권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단 그런 내가 구입하는 주택이 시세 가치가 올라서 이걸 투자 겸 해서 하시는 것보다는 어떤 가치 하락이 되지 않는 그런 특화된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거를 어떻게 골라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일단 첫 번째가 공급이에요. 내가 이제 전세로 살까 아니면 매매로 살까라고 고민하는 분들 중에서 새 아파트도 있고 헌 아파트도 있고요. 어떤 교통 여건도 좋은 곳이 있고 아닌 곳이 있을 텐데 하지만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단추는 그 지역의 공급량이 늘어날 수 있느냐. 즉 예를 들어서 새 아파트가 생겨난다거나 재개발이나 뭐가 돼서 아니면 그 인근에 좀 교통 환경이 개선돼서 택지주나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이런 입주민들이 좀 벗어날 수 있는 여지는 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유념해 살펴봐야 되는 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 부분에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게 이제 전세 비율이에요. 아무래도 지금 전세 금액이 워낙 높다 보니까 매매 금액 대비해서 지금 평균이 70%거든요. 그거보다 못하다라고 하면 당연 전세금만 올라가고 매매 금액은 안 올라갈 게 뻔하고요. 80% 육박한다라고 한다면 그 아까 첫 번째 단추인 공급량이 늘어날 것 같지 않은 정도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5% 상승 요인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구입을 하는 쪽이 더 유리하다. 요건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인근에 공급이 없는 쪽이어야 된다. 전세 비율이 80%에 육박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전세보다는 집을 구입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자세한 부분들은요. 얼마나 고민이 많이 되시겠어요? 그럼요. 세미나에 오신다거나 네. 개인 상담을 통해서 정말 이 해결책을 조금 풀고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물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우실 때가 분명히 많으실 것 같아요. 여기를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이윤환 대표의 무료 세미나 안내해드릴게요. 이윤환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2015년 부동산 핵심 전략과 소액 투자처 바로 알기라는 주제입니다. 2015년 2월 23일 월요일 오후 12시 30분부터 진행되고요. 797-0300번으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실시간으로 저희 전화상담 진행을 해볼게요. 저희 전화를 주시면 방송 중에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나가실 수 있습니다. 2077-6330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느 곳 궁금해서요? 아, 예, 저 지방에 살고 있는데요. 네, 네. 예, 서울에 여의도 그 3부 아파트 있죠. 네. 예, 거기를 구입해가지고 네. 한 3년에서 5년 정도 투자 후에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을지 그리고 그 매입 시기는 언제가 좋을지 그게 궁금해서 전화했는데요. 매입 시기와 함께 뭐 향후 뭐 재건축에 대한 얘기들도 참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 부분도 이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네네. 3부 아파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지방에 계시는데 네. 종목을 이제 일단은 지역은 서울, 그것도 이제 네, 여의도에 예. 재건축 단지를 갖고 투자를 해서 나중에 시세 차익을 보시려고 하거든요. 네. 혹여라도 향후에 입주된다면 재건축 네. 이후에 거주도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투자적인 관점에서
지금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두 가지 다 생각하고 있어요. 두 가지 다예요? 네네. 장기적인 관점에서 아무래도 지역적으로 예. 이 여의도가 차지하고 있는 좋은 비중은 있습니다. 네. 일단 2030년에 서울 도시기본 계획에 의해서 여의도와 영등포 권역이 인구가 유입되는 어떤 그 네. 도심으로서 3핵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요. 네. 일단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좋아요. 네. 자, 그런 부분하고 지금 이제 투자라고 하셨으니까 네. 지금보단 다만 얼만큼 올라갈 수 있느냐 이거를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재건축이라는 게 사업이 돼야 되는 거니까 사업성을 놓고 판단을 미리 해야 될 거예요. 네. 자, 그러면 혹시 이 3부 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뭐 평형대하고 대지 지분을 혹시 아시나요? 한 20, 아니 정확하게는 모르고요. 네네네. 한 25, 6, 7평 정도 생각하고 네. 있거든요. 아, 그러면 그게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시세는 네. 얼마 정도죠? 한 6, 7억 정도. 6, 7억이요? 알고 있는데. 네. 자, 일단은 네. 나중에 이제 이게 개발이 된다라고 한다면 네. 통상적으로 재건축은 대지 지분이 많아야 돼요. 네. 그래서 대지 지분 해서 곱하기 한 130%를 하게 되면 예. 무상 지분율이라는 게 통상적으로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네.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대지 지분이 20평이다라고 한다면 네. 26평형 아파트를 받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지금 시세가 예를 들어서 7억이다라고 한다면 예. 그걸 26평으로 나눴을 때 평당 얼마짜리를 내가 받게 되는구나, 신축이 된다면 이런 네. 가정을 미리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랬을 때 지금 여의도에서 아파트에 신축 아파트가 들어선다면 여의도와 마포라든지 이쪽 일대에 새 아파트가 얼마까지 갈 수 있느냐라고 계산을 이제 해봐서 네. 예를 들어 아무리 비싸도 이쪽 지역에서는 3천만 원이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는데 네.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26평형의 지금 시세가 대략 한 2,500만 원이다라고 한다면요. 네. 앞으로 향후에 이익을 얻어낼 것이 한 평당 500만 원인 거예요. 네. 그럼 대략적으로 26평을 예, 기대를 한다면은 뭐 대략적으로는 한 1억 정도 시세 차익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예. 자, 근데 그걸 이제 어느 단계에서 얻어낼 것이냐로 한다면 결국은 입주 단계에서 돼야 되는데 예. 이제 사업 기간을 또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내가 투자된 금액이 전세를 빼고 한 3, 4억 정도 들어가잖아요. 예. 그래서 나중에 내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간이 한 예를 들어 5년 정도인데 5년 후에 내가 한 1억을 벌 수가 있다. 25%에서 30%를 벌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걸 예. 5로 나누게 되면 연평균 수익률이 나올 수 있어요. 예. 그렇게 계산을 아주 요목적으로 이렇게 따져서 연 단위로 얼마 정도의 나한테 이익이 되느냐를 또 세금까지 다 고려를 해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투자하는 게 그렇게 이익이 크게 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근데 바람 투자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야, 여의도 지역에 어떤 한강변이기 때문에 이 청고도 층고도 높이해서 어떤 용적률 인센티브를 더 많이 줄 것 같아라고 이렇게 예측도 한다면 그게 무상 지분율을 150-60% 아니면 현재에서 읽어주는 거는 200%까지 무상 지분율이 나올 수 있다고 예측을 해요. 근데 그거를 예측하면 안 되고 한 150% 된다고 해서 그 바람에 의해서 가격이 다소나마 올라갈 수 있다면 그 바람 투자의 영향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네. 제가 얘기하는 요지는 네. 이거를 지금 입주를 목적으로 정말 하고자 한다면요. 지금보다는 조금 추후에 투자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네. 또 그게 만약에 지금 사업 기간도 있고요. 사업성도 있고 이익이 된다고 생각한 거로 따진다면 꼭 지금 투자해서 언제금 이익이 난다고 손치더라도 내년 정도에 시간 지나서 다시 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라는 게 어느 기간, 어느 이익률을 따진다면은요. 들어갈 때가 있고 빠져나올 때가 있어요. 현실적으로는 여기 같은 경우는 오직 빠져나오는 시기를 잡는 게 더 빠릅니다. 네. 그래서 조금 투자를 해드려도 나중에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게 답변 드릴게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고민을 푸셔야 되겠네요. 네, 여기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분 바로 연결해 볼게요. 수영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영자님.
여보세요? 네, 연결됐습니다. 부동산 가이드예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곳 궁금하신가요? 아, 제가 지금 집을 좀 하나 구입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네. 그래서 좀 한 세 군데를 알아봤는데 이왕이면은 나중에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어디가 더 있을까 싶어서 좀 한번 상담 좀 받아보려고요. 어느 곳이에요? 가락동 그 경찰병원 뒤에 쌍용 1차하고요. 네네. 판교 삼청동에 보뜰마을 일단은 11일 아파트 하고요. 예. 분당 금곡동에 그 청솔 서강 영남 아파트거든요. 와, 발품 굉장히 많이 파셨는데요. 네. 가락동, 판교, 분당까지 한번 골라볼게요, 저희가요. 예. 네,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금 이제 거주를 목적으로 하시죠. 거주하면서 이왕이면 나중에 매매차익도 얻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네. 자, 가격이 어디가 조금 더 올라서 줄 수 있냐 하면 네. 지금 세 군데 저 송파구 가락동하고요. 예. 분당하고요. 예. 그리고 판교하고 세 군데예요. 예. 자, 세 군데에서 향후에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좀 가장 높다면 예. 판교가 가장 유리해요. 예. 자, 그 이유는요. 우선 그 부동산이라는 게 첫 번째 덕목이라는 게 그 공급의 희소 가치입니다. 네. 자, 일단은 그 경찰병원역 위치가 굉장히 좋죠. 네, 네. 자, 그런 상태에서 인근에 그 아래쪽에 위례 신도시가 4만 6천 세대가 나오는 거 하고요. 네. 저쪽으로 넘어가서 그 하남 미사지구가 3만 6천 세대가 들어오게 된다면 아무래도 새 아파트로 해서의 인근에 조금만 넘어가도 갈 수 있는 공급량이 있기 때문에 네. 수요층들이 이쪽으로 몰리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하고요. 네. 옆에 또 가락 그 시형 아파트도 입주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또 더군다나 그 경찰병원역 옆에 가락 근린공원 근처에요. 지역주택조합이라는 부분으로 바로 이 그 쌍용 아파트 옆에 새 아파트가 또 들어설 가능성도 있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요층들도 당연히 거기에 힘입어서 올라서줄 것 같지만 네. 점점점 그 시대적 흐름이 새 아파트 그리고 대규모 단지 이런 쪽으로 네. 해서 흐름이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요. 네. 여기 금액은 계속해서 전세금이 물론 계속 올라가면은 여기도 가격 올라가겠지만 좀 더디게 올라가지 않겠느냐. 다른 네. 쪽으로 좀 이탈 현상이 오히려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 같고요. 네. 아까 얘기한 판교나 분당 같은 경우는요. 네. 꾸준히 그 인구가 유입되는 효과를 볼 거예요. 예. 자, 그 상태에서 분당 같은 경우는 지금도 꾸준히 가격도 올라서져 있고요. 네. 이 교육 환경이라 여러 환경에는 좋은데 일단 누구든지 교육 환경만 앞선 게 아니라 좀 거주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새 아파트에 네. 대한 기대감이 더 크게 작용할 거예요. 네. 그러면 분당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노후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네. 재건축이라든지 리모델링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면 내가 네. 일단 전세로 살되 집을 네. 매입하려는 부분에 대해서 마음의 이동이 조금 덜하게 될 것이고 네. 판교 같은 경우는 꾸준히 그 인구가 유입되면서 아 그래도 교통환경, 교육환경까지도 분당 못지않다라고 해서 많은 분들의 선호도가 높아진다면 여기가 더 가격 오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 중에서는 제가 판교를 찝은 거니까요. 지금 보시는 것이 30평대 기준으로 대략 한 6억 초반대니까요. 가격은 네네. 비슷한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쪽을 선택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네. 시청자님 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방송 이후에도 전화 주시면 저희가 상담 진행을 해드릴 거고요. 오늘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와 함께했네요.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왕 투자를 할 거라면 돈 되는 곳을 선택하셔야죠. 돈 되는 메모정보 시간이고요. 2077-6391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자아빠 투자연구소 양파석 대표, 드림타워 투자연구소 정형근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어떤 매물 준비하셨나부터 들어봐야 되겠죠? 정형근 이사님, 오늘 네. 어떤 매물 준비하셨습니까? 일단 강남권에 투자를 하시면 저금리 시대를 이겨낼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안정적이면서 여러분들 꾸준한 집값 상승 누리시면서 월세 수익까지 얻을 수 있는 연금형 부동산 준비해봤습니다. 네, 지역은 도곡동입니다. 잠시 뒤에 만나볼 거고요. 양파석 대표님께서 오늘 두 개 준비하셨는데 어느 곳이에요? 네, 우리 대한민국 중심 강남에 상위 1% 부자들이 거주하는 지역이 바로 강남구 대치동입니다. 이 대치동은요, 북쪽으로는 국제교류 복합지구, 남쪽으로는 그야말로 강남의 폭탄이라고 하죠. 요즘 전세다란의 핵심 지역인데 개포이 재건축이 준비되고 있는 그 사이가 바로 대치동인데요. 오늘 전략적으로 소개를 드리고요. 두 번째는 역삼동입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강남시대의 30년을 이끌어온 곳. 그 중심축이 바로 이곳 역삼동인데요. 아주 저렴한 그런 금액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세 개 매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남구 특집입니다. 돈 될 만한 곳 추리다 보니 이렇게 됐어요. 첫 번째 매물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 대치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분당선 한티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 위치해 있습니다. 올 8월에 준공 완료될 예정이고요. 5층 건물 가운데 3층 위치해 있습니다. 매매 금액이 3억 2,500만 원이고요. 전세 보증금 2억 9천만 원 하면 실제 투자 금액 3,500만 원 정도라고 내다볼 수 있겠네요. 양파석 대표님 매물입니다. 한번 볼게요. 어떤 추천 포인트를 가지고 임하면 좋을까요? 초소액이죠. 강남에서는 쉽게 만나보기 어려운 팔학군이면 팔학군, 개발이면 개발, 그리고 재건축 이주수요면 이주수요를 모두 공이 안을 수 있는 곳, 바로 이 대치동인데도 불구하고 3,500만 원 실투자로 내 집 마련과 더불어 미래 내 자녀에게 아니면 나의 안정된 노후를 책임질 수 있는 그야말로 종잣돈이 될 수 있는 지역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기는 무엇보다도 미래 가치가 더더욱 커집니다. 단기 차익으로 본다 그러면요. 두 번째 추천드리는 개포이 재건축 이주 수요를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올해 강남발 전세 대란 2만 3천 세대 중에 강남구가 6,970세대 즉 7천 세대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다음 달, 즉 3월부터 이주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때 자, 제1순위 어디로 오겠습니까? 이 개포지구는요, 30년 이상 된 또 실전용 면적이 약 10평에서부터 14평에 거주합니다. 세입자 비율 70%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무엇보다도 이곳에 눌러 앉아 계시는 이유가 자녀들 학교 문제가 가장 큽니다. 그랬을 때 팔학군의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는 대치동이 이주 수요의 1순위 지역이다. 그랬을 때 그 가치가 더더욱 높아질 수 있고요. 세 번째는요. 강남 개발 이제 본격화되고 있죠. 국제교류 복합지구에 한전부지 현대자동차 그룹이 세우게 되는 한전그룹이 바로 115층 들어오게 됐는데 여기가 다른 데는 전철로 몇 정거장 하지 않습니까? 걸어서 접근이 가능합니다. 왜? 삼성에 바로 붙어있는 곳이 대치동이니까요. 걸어서 접근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주변의 풍부한 개발 로지를 그대로 흡수하면서 그 가치를 크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추천 포인트를 말씀드립니다. 네,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 살펴보고 있습니다. 입지 여건 구체적으로 볼게요. 뭐 어떤 선이 지나고 있다고요? 네, 여기는요. 한티역이라 그래서 분당선이죠. 그리고 2호선, 3호선, 분당선 3개 노선을 도보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 지역은요. 한티역 바로 붙어있는 것이 롯데백화점인데 여기 롯데백화점 바로 1, 2분 거리에 바로 이곳 소개해드리는 매물이 있죠. 여기는 팔학군으로 유명한 이 한티역 주변의 학원가입니다. 밤 10시 이후가 더욱 붐비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 학교 방과 후에 이곳 학원으로 아이들
그 자동차로 전부 다 태워주기 때문에 열시유가 더욱 붐비는 지역이 바로 이곳이다. 24시간 살아있는 상권인과 동시에 북쪽으로는 삼성동, 아래쪽에는 개포동이 자리하고 있는 그런 가치적인 측면에서 더구나 명문학교 아시지 않습니까? 단대부고, 중대부고, 숙명여고, 경기여고 모두가 이 주변 휘문고등학교라든가 이런 것들 전부 서울대를 1년에 몇십 명씩 보내는 이런 명문고가 전부 주변에 있기 때문에 그 수요가 더더욱 크고요. 임대수요면 임대수요, 개발호재에 따른 시세차익이면 시세차익,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지역 중심이 바로 대치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군 정말 끝내주죠. 교통여건도 너무 좋고요. 근데 이뿐만이 아니잖아요. 추가적으로 매물같이 끌어올릴 만한 빅호재가 기다리고 있는 곳이 바로 이곳 아니겠습니까? 정리해 주시죠, 대표님. 자, 2년이면 답이 나오죠. 개포지구의 재건축 2단지, 3단지 시형을 필두로 해서 이주가 나오면 어디를 먼저 가느냐. 바로 이곳 대치동이 이주 수요의 1순위입니다. 자, 그랬을 때 7,000세대 중에 이 10평에서 14평 사는 세입자 비율에 대한 길목 지키기 차원에서 다음 달부터 그야말로 이제는 전쟁 시대로 접어들 수 있을 만큼 이제 폭발적인 임대 수요와 더불어 매수 수요가 크게 높아지는 개포의 재건축 28,700세대가 이제 10년에 걸쳐서 차분차분 이사를 나올 때 1차 매도 시점 2년, 2차 매도 시점 5년 뒤를 제시해드리고요. 두 번째는 국제유일 복합지구, 전철로 몇 정거장이 아닙니다. 걸어서 20분 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치가 더더욱 크죠. 이제 5년 내지는 7년 뒤면 현대자동차 그룹의 본사가 들어서는 이곳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를 걸어서 이제 웅장하게 올라서는 이 모습들을 바로 옆에서 지켜볼 수 있는 입지에 있다. 세 번째는 삼성그룹의 R&D 센터가 올해 5월에 완공이 되는데요. 여기 1만 명 한국 최고의 두뇌들이 근무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당연히 교육열 어떻겠습니까? 그랬을 때 내 자녀에게만큼은 어디에? 바로 대치동에 머물도록 만들 수밖에 없다. 자, 이런 개발 호재뿐만 아니고 2016년에 강남 순환 고속도로라든가 롯데 칠성 부지라든가 또 신분당선의 착공 등이 전부 예정되어 있는 강남의 중심축 중에 미래가치가 높은 바로 대치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올 여름이 되면 준공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8월 준공이라고 지금 보니까 적혀 있네요. 어떤 특징을 갖고 지어질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살펴주시죠. 네, 2015년 8월에 준공 예정되죠. 총 24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진에 나갔듯이 아주 럭셔리한 그런 건축물이 되는데 강남 수준에 맞는 엘레강스하고 뷰티풀하면서 원더풀한 그야말로 퍼펙트한 건물이 될 것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매물 자체는 5층 중에 3층 엘리베이터 당연히 설치되어 있습니다. 3베이 구조로 돼서 2룸 구조로 되어 있고 실 전용 면적을 항상 유념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2룸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2룸 중에서도 여기는 13평에 가까운 2룸이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 그 가치를 그대로 확인을 하시라는 점을 강조드리는데 3베이 구조고요. 3층입니다. 더구나 가격은... 1층은 필로티와 주차장으로 구성이 됩니다. 네,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무엇보다도 제가 강조드린 것은 가격입니다. 자, 실제 전용 면적이 매우 넓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13평에 가까운 이 매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분양 면적이 아니고 실제 전용 면적이 얼마인가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그랬을 때 이 가치 3억 2,500만 원인데요. 보통 2룸 다세대 주택 방송에서 소개해드린 매물이 일반적으로 11평 아래입니다. 그러면 평당가를 한번 전용 면적 기준으로 놓고 보면 2,800만 원대예요. 그러면 이것은 13평 때문에 두 평이 더 크죠. 그러면 5,600만 원이 더 커야 됩니다. 더 비싸야 된다. 자, 어떻습니까? 강남의 역삼동 비교해보면 대체적으로 2억 8, 9천에 분양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죠. 그랬을 때 5,600만 원을 플러스하면 3억 4천만 원대에 분양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매물은 3억 2,500만 원. 이러다 보니까요. 워낙 전세가가 높죠. 여기는 전세가가 높기 때문에 2억 9천만 원 이상이 됩니다. 제가 계약서의 특약으로 아예 2억 9천만 원 이상을 명시를 해드리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랬을 때는 실제 투자 비용 불과 3,500만 원밖에 되지 않죠. 월세 가능합니다. 대치동이기 때문에 2룸 월세가 가능합니다. 자, 5천에 110만 원 내지 120만 원. 그랬을 때 대출이자 전부 제외하고 8% 내지 9%의 높은 임대 수익을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매수하실 때 유의할 점 있다면 간단히 짚어주시죠. 네, 아직 지어지지 않았어요. 8월에 준공되는데요. 4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사가 진행되는데 현재 오셔가지고 꼼꼼히 주변 상황 시장 조사 꼭 하십시오. 그러면 확인 매물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매물 살펴보고 왔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두 번째 맵을 열어볼게요. 이번에는 도곡동으로 가시죠. 강남구 도곡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3호선 신분당역, 신분당선 양재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입니다. 올 6월에 준공 완료될 예정이고요. 투룸에 욕실 하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매 금액이 2억 6,500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2억 3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3,5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영근 이사의 매물입니다. 추천 포인트부터 살펴주셔야죠. 네, 여러분들 강남 투자에 많은 관심들 쏟고 있는데요. 강남 투자는 여러분들이 유념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여러 가지 대규모 호재들로 접근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요. 강남 중에서도 집가가 많이 오를 수 있는 지역과 그렇지 않을 지역들이 세분화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공 투자를 이끌려면은 아무래도 세 가지 포인트, 바로 강남의 한전부지와 그리고 롯데칠성부지, 그리고 9호선 라인을 유념 있게 보시고 거기에 따른 접근성과 다른 여분의 사항들, 뭐 학군이라든가 재건축 수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지역이 어느 지역인가 여러분들 꼼꼼하게 따져보고 투자를 해야 하는데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도곡동 매물은 거기에 모든 삼박자가 고루 갖춰져 있고요. 황금성도 높고 수익률 높고 여러분들께 높은 차익까지 어느 정도 보장이 될 수 있게 예상이 되는 매물로서 여러분들 강남대로의 뱅뱅사거리는요. 한국에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겁니다. 그 정도로 중요 시설이고 대로 앞에 바로 붙어있기 때문에 차후에 종상향이 예상되고 거기에 따라서 종상향이 되면요. 주식 상장하듯이 집가가 매우 높은 폭으로 높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시세 차익, 여러분들 투자금 대비해서 높게 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이 강남대로는 여러분들 가시면 아시겠지만 빌딩 숲으로 이루어졌고요. 수많은 업무 시설과 그리고 상업 시설들 상권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신사동부터 신사역세권부터 양재역세권까지 차후에는 지하 도시로까지 개발이 될 예정인데요. 거기에 따른 상권 그리고 업무 시설에 종사하는 분들이 임대 수요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임대가가 서울에서도 가장 많이 받는 지역이 바로 강남대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추천 포인트만 들었는데 관심이 자꾸 가요. 네, 입지적인 특징 봐야 될 텐데요. 매물 인근 지역 좀 봐주세요. 예, 매물지는요. 앞으로 여러분들 양재역 도보 4, 5분 거리입니다. 매우 가까운 거리고요. 역과 가까울 뿐만 아니라 본 매물지가요. 강남대로와 50m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앞에 대로변을 마주하고 있는 풍수지리적으로 완벽한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여기는 뱅뱅사거리입니다. 여러분들 지명을 알다시피 업무시설, 상업시설이 몰려있는 지역이고요. 버스 노선만 150개, 자연시설은 양재역으로 나오시면 양재시민숲이 있고요. 그리고 위쪽 나가시면 선릉과 정릉, 그리고 한강까지 자연시설 또한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생활 인프라 시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강남대로 안에는 모든 쇼핑시설이 고루 갖춰져 있기 때문에요. 영화부터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두 영위할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인프라들이 완벽하게 갖춰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근 지역에 한전부지 있고요. 그 외에도 매물같이 끌어올릴 만한 호재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일단 이 도곡동 매물은 여러분들 첫 번째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2018년 착공이 들어갈 예정인 바로 롯데칠성 부지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도보로 여러분 8분 정도 가시면요. 롯데칠성 부지입니다. 3개의 빌딩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업무시설과 컨벤션 그리고 상업시설까지 완벽하게 들어갈 예정이고 삼성타운 바로 옆에 있죠. 삼성타운보다 약 2.5배 엄청난 규모로 생기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삼성타운 쪽 보시게 되시면은 삼성동 뿐만 아니라 중국인들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소비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후에 롯데칠성 부지가 건설되게 되면요. 이쪽으로 중국 관광객들 모이고 다시 한번 강남대로 앞에 가치가 신장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강남대로 앞에 소액을 투자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이번 기회가 아닐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동 한전부지 또한 차량으로 약 5분에서 10분 정도 테헤란로를 이용하게 되면 도달할 수 있고요. 지금 현재 2020년 예정이 되어 있고 지금 정부가 모든 인허가 사항을 간소화해서 빠른 속도로 강남을 또 한 번 뒤집어 놓을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 투자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투자는 타이밍입니다. 타이밍이기 때문에 현재 3억에서 3억 후반대까지 다대주택 같은 가격이 올라갈 상승될 여력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지금 2억대로 투자를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저렴하게는 마지막 기회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좋은 타이밍 잡으셔서 투자를 하시면 이 모든 교통 호재나 아니면은
큰 대규모 타운, 업무 타운의 호재까지 완벽히 받을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물도 한번 볼게요. 아직 완료되기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지어지나요? 예, 본 건물은요, 여러분들 오피스텔과 아파트를 중심적으로 짓는 시공업체에서 지었기 때문에요. 안에 20대, 30대 수요자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인텔리전스 구조로 되어 있다. 빌트인 시스템이고요. 엘리베이터는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 거실, 방, 3베이 구조고요. 3베이 구조의 장점은 뭘까요? 바로 실제 전용 면적보다 훨씬 크게 사용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건데요. 본 매물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붙박이 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편의시설 완벽히 되어 있습니다. 세대당 주차 100% 완벽히 가능하시고요. 방범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대로변과 가까워서 방범 시스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보안 시스템 완벽히 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들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본 매물 가격은요. 분양가 여러분 주위 시세 보시면 이미 3억대를 돌파했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본 매물가 2억 6,500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가격이고요. 전세를 할 경우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가 2억 3천이시고요. 2억 5천까지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실제 들어가신 돈은 약 3,500에서 1,500 사이로 들어간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면 되시고요. 월세도 좀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3,000 보증금에 100 정도로 잡았는데요. 이곳 지역 같은 경우는 현재 120까지 신축 매물을 지을 경우 그 정도까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실제 수익률이 약 9%에서 많이 최고치로 받았을 경우 12% 이상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연금형 부동산으로도 손색이 없는 은퇴형 매물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강남구 도곡동 매물 살펴봤어요. 건물 특징 말씀해 주실 때 완벽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셨어요. 네네. 정말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도 완벽한 투자를 하고 싶은 것이 우리 네. 시청자분들이실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유의할 사항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 생각해 두고 뛰어들면 되겠습니까? 예, 본 매물을 구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시간을 거쳤습니다. 매물 나오는 토지 작업부터 해서 여러 가지 시간이 걸렸던 물건이니만큼 지금 현재는요, 선분양이고 현재 매물 입지는 확인 가능하시겠지만 안에는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샘플하우스룸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실제 사이즈와 동일한 구조의 샘플하우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시고 매물 입지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안전한 여러 가지 브리핑을 들으신 다음에 투자를 하시면 반드시 실패할 수 없는 완벽하고 매력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샘플하우스를 지금도 볼 수가 있나요? 예, 지금 현재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궁금하시다면요. 저희가 저에게 전화를 주시면 위치 알려드릴게요.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고 매수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매물 정리할게요. 오늘 강남구에 있는 세 가지 매물 살펴드리고 있어요. 이번에는 역삼동으로 가보겠습니다. 강남구 역삼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 역삼역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예요. 올 6월에 준공 완료될 예정이고요. 5층 건물 가운데 3층이네요. 매매 금액이 2억 7천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2억 5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2천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시 양팔석 대표님과 말씀 나눠볼게요. 이 매물에 대한 추천 포인트는 어떻게 잡고 계세요? 네, 2천만 원입니다. 전세가 2억 5천만 원 확정 지어줍니다. 2천만 원 투자로 강남의 역삼동 내 집 마련과 더불어 투자 1순위 지역에 내가 입성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저렴한 분양가가 강점인데요. 2억 7천만 원이 어떻게 나오느냐. 대지 지분만 해도 7.5평입니다. 이곳 역삼동 지역은 아시다시피 평당가가 3천만 원을 호가하는 곳이죠. 자, 대지 지분 7.5평이면요 땅값만 해도 이미 2억 2천만 원을 넘어섭니다. 그런데 건축비를 한번 계산해 보시면 이미 원가 이하임을 아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저렴하니까 상대적으로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2천만 원 확정부로 해서 임차 조건부 잔금이 되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투자하셔도 된다. 자, 두 번째는요. 개포의 재건축 후광효과. 서울의 강남의 개포가 이주가 7천 세대가 진행이 될 때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1순위가 대치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대치동이 어쩔 수 없이 경제 사정으로 해서 더 이상 입성이 어렵다고 하면은 이곳 역삼동이 차순위 바로 이주수요의 후보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순위가 논현동과 양재동이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역삼동은 어떤 곳입니까? 강남의 30년의 먹거리를 해온 테헤란로의 그 중심축에 바로 이곳 역삼동이 있죠. 그 가치만으로도 이미 큰 빚을 바라고 있는
이 지역인데요. 자, 그런 가치와 더불어 역삼동이기 때문에 또 안정된 임대 수익과 더불어 개발 호재를 고스란히 안을 수 있는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역적인 장점들 한번 살펴볼게요. 입지적인 여건들 봐주신다면 어떻습니까? 네, 2호선 유명하죠. 2호선을 따라 투자하면 뭐 당연히 성공입니다. 역삼역에서 도보로 조금 멀긴 합니다. 10분 거리. 근데 요즘 버스 환승 잘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때문에 10분 거리, 물론 걸으셔도 됩니다만 환승 충분히 가능하죠. 자, 그런데 전철역에서는 조금 멀지만은요. 연세대학교 강남 세브란스 병원이 도보로 5분 거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어떤 사람들이 근무합니까? 의사, 간호사들, 직원들이 정말 천여 명이 근무합니다. 이 사람들이요. 사실 그 주변에 지도를 놓고 주변을 둘러보시면 아시지만은요. 전부 아파트들입니다. 개나리 진달래라든가 이런 아파트들이기 때문에 입주를 못하죠. 그래서 둥지를 틀 수 있는 곳이 여기밖에 없을 만큼 임대 수요와 더불어 매수요가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 중심축이라는 점을 강조드린데, 자, 여기 또한 마찬가지로 한전부지로 유명한 국제결의복합지구 전철역으로 두 정거장에 위치해 있고요. 뿐만 아니라 개포지구 이주 수요가 발생할 때 2순위 후보지로 아주 손색이 없는 그런 기대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떤 걸 하시죠? 내가 입주하는 게 아니잖아요. 투자죠. 투자 2천만 원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가치를 더더욱 가져갈 수 있다. 당연히 이 지역에는요, 명문학교 포진하고 있습니다. 자, 강남권을 계속 오늘 들여다보고 있으니 여기에 어떤 호재가 있고 저희 이제 다 달달 외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건물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투룸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당연히 투룸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대부분의 매물은 실제로 면적 자체가 12평을 최소한 넘어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확인하십시오. 계약서상에 실제로 특약에 몇 평인가를 꼭 확인하십시오. 그러셔야 나중에 준공 후에 우려를 씻어버릴 수 있으세요. 아차, 정말 내가 실수했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는데, 최소한 투룸이면 12평이 넘어야 그래도 투룸다운 투룸이 나온다는 점을 강조드리는데, 여기는 투룸은 12평을 넘어서 13평이죠. 자, 6월에 준공입니다. 이미 골조가 3층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시면 내부 구조를 다 확인하실 수 있고요. 당연히 엘리베이터 설치됩니다. 자, 3층, 5층 중에 3층, 남향으로 배치되어 있는 구조를 3베이로 더구나 만나실 수 있는 매물이다. 자, 대지 지분이 몇 평이라고 그랬습니까? 7.5평. 자, 땅값만 해도 아주 그 가치가 아주 크게 높은 그런 매물임을 강조드린대요. 당연히 강남의 수준에 맞는 내외장재의 고급 자재를 쓰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되는 그런 매물이라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네, 가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투자금이 2천만 원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가능한지 설명 좀 부탁드려요. 예, 2천만 원 조건부 확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매매가 2억 7천입니다. 자, 대지 지분 7.5평에 실면적이 13평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매가는 2억 7천. 그러니까 당연히 전세가는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매매가가 낮으니까 그만큼 소액 투자가 가능한데 2천만 원입니다. 자, 2억 5천만 원은 제가 특약의 임대 조건부 잔금으로 확정 지어준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더구나 여기는 역삼동 어떤 곳입니까? 사무실 테란노의 30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 수요 많죠. 자, 안정된 임대 수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110만 원. 그랬을 때 대출이자 전부제하고 실제 투자비 5천만 원일 때 수익률은 거의 두 자릿수의 높은 임대 수익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그런 매물이점을 강조드립니다. 네, 지역 감안하면 상당히 수익률이 높게 예상이 되네요. 매수할 때 유의할 점 분명히 있잖아요. 뭘 꼽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매물은요, 오셔가지고 보시면 물론 모든 건물이 그렇습니다만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건물만 들여다보시고 보시지 마시고 그 주변 지역도 시장조사를 꼭 꼼꼼히 하십시오. 하셔서 정말로 이 가치가 있는지를 확인하신 다음에 투자를 하시는 그런 지혜 반드시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 매물까지 살펴보고 왔습니다. 강남구 역삼동 매물 다시 한번 화면으로 보시죠. 양파석 대표께서 무료 세미나 열고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일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양파석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부동산 소액 투자와 재무 설계 챙겨드리고 있죠. 설 연휴 지나고 나서 2월 27일 금요일입니다. 오후 7시 진행되고요. 2077-6391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남구 특집으로 진행해봤습니다. 세 곳 모두 궁금하시다면요. 방송 이후에도 저희 전화 받아요. 아래로 나가보는 전화번호로 2077-6391번으로 전화 주시면 매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얻어갈 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전화 주셔서 물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자아빠 부동산연구소 양팔석 대표, 드림타워 투자연구소 정영근 이사와 함께했고요. 부동산 가이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